점퍼를 극상을 다른 것끼리 연결해가지고 스파크가 튀었는데, 아무래도 퓨즈나 스타트 모터 혹은 ECU가 나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07년 렉서스 GS350입니다. 후륜구동 스포츠 세단을 표방한 모델입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이 차를 LS460의 대안으로 생각하셨습니다. LS460과 달리 이 모델은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부산으로의 자동차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서입니다. 지금 여기는 창원에서 지금 김해로 넘어가는 길이고, 오늘의 목적지는 부산 사직동입니다. 사직 오토랜드. 사직 오토랜드를 향하고 있고, 오늘 지금 밀양 갔다 오는 길입니다. 밀양이고 월공디 고객님하고 같이 차를 확인을 하고 오늘 거래를 하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거래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거래가 오늘 당일 되어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완전히 마무리 된 건 아니지만 거래가 마무리가 실질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지금 원래 오늘 저의 오후 스케줄이었던 부산 렉서스 GS350 매물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GS350 매물은 현재 뭐 매물이 많이 있는 차는 아니지만, 고객님께서, 포항에 계신 고객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차를 좀 구매하고 싶고 확인을 해달라 하셔서 지금 부산 사직 오토랜드를 가는데, 공교롭게도 후보 두 대가 있는데 모두 같은 매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릴 역할은 가서 차를 확인하는 것. 확인하는 것까지가 제가 해드려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고, 점심을 못 먹어서 대충 편의점 들러서 빵이랑 우유 사서 지금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가서 같이 저랑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갑니다. 네, 도착했고. 코로나 때문에 전 동네가 좀 조용하네요. 화장실 좀 들렀다가 차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를 대략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딨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 보닛은 한판 도장했어 보이고. 전반적으로 오른쪽은 수리가 있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2008년 4월 24일 날 출고된 차고, 검사는 4월 아직 받아야 되고, 사고는 없고, 단순 수리 없고, 헤드 가스켓 미세한 오일가 체크되어 있고, 2009년 12월 달에 들어왔고. 근데 일단은 뭐 교환은 없어 보이지만 오른쪽으로는 수리가 다소 있어 보입니다. 일단 범퍼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발적으로 소리는 좀 있어 보이거든. 거의 전체적으로 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 타이어는 뭐 아무튼 마음에 안 듭니다. 다음 정말 차 보기 힘들다. 너무 어둡다. 차는 확실히 좀 깨끗하긴 하네. 이쪽은 사용감이 좀 있고. 차가 지금 야외 주차장에 있고 굉장히 보는데 제한적인데 스티어링도 깨끗하고 어차피 지금 고객님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속 깨끗한 편이고 냉각수 색깔은 아주 좋습니다. 양도 정상이고 키는 하나가 더 안 갔네. 이쪽 가스켓 뒤쪽으로는 엔진 오일은 여유가 있습니다. 오일은 교환 주기가 다 되어가는 것 같고 월캡 슬로지 수준은 양호합니다. 냉각수 색깔도 양호하고 머리야 봄이 가스리프트가 약해가지고 오일은 미니멈 F선에 있고요. 월량은 정상이고 오일 색깔을 봤을 때는 주행거리가 많은데도 오일 소모는 없다라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차가 지금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어서 시동하고 이런 것들은 보지 못했고 이제 큰 틀에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큰 틀에서만 봤습니다. 이 차는 2007년 5월에 출고된 차고요. 12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지금 교환은 없고
보험이력이 다소 있는데 보험이력을 고려해 봤을 때도 그냥 외관이나 내관, 특히나 이제 엔진의 컨디션도 지금 사실 주행 시동을 못 걸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든데 소견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소견이 있습니다. 실내 깨끗하고요. 교환 흔적 없고 그 다음에 미션 오일 팬에 지금 노유가 있다고 합니다. 미션 오일 팬은 보니까 그 우측 실린더 누가 가스켓 누가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누가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소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를 보고 갑니다. 저 차는 후륜구동이니까 1, 2, 3, 4, 5, 6이겠네요. 6번 실린더 쪽으로 그 가스켓 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켓 누유하고 그리고 미션 오일 팬의 누유에 인간관계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 판단. 근데 어차피 누유 소리는 해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결론은 나 있습니다. 누유 소리는 필요한 상태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차는 구매해도 괜찮다. 보험이력이 1,500만 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외판 판금 도장 그 다음에 교환은 없거든요. 뭐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판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판이 있네. 그러면 사업소 기준으로 수리를 했다면 1,500만 원 나오죠. 네. 저기 지금 제 차가 저기 있습니다. 네, 차를 일단은 확인을 했고 이제 길 나서 보겠습니다. 일단 차를 오늘 두 대를 봤는데요. 차 가격은 은색차가 훨씬 더 비쌌습니다. 비쌌고 둘 다 무사고 차인데 차는 결과적으로는 검정색 차가 더 훨씬 더 깨끗했고 수리의 범위도 적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색차는 자세히 보진 않았죠. 왜냐하면 수리의 범위가 너무 크고 또 차의 컨디션 자체도 일단 외관의 수준이 가격이 더 비싼 것에 비해서 수준이 좀 더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차는 패스를 했고 검정차는 내관이나 외관의 청결 상태 뭐 이런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고 하부에 이제 머플러 부분은 부식이 있었지만 나머지 차체 이런 부분은 괜찮았고 이제 미션 오일 팬은 누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누유는 이제 4, 5, 6번 실린더 쪽에 가스켓 잠바 가스켓 쪽에서 누유가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미션 쪽으로 타고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누유 수리는 한번 하면 좋겠죠. 일단 누유 작업은 뭐 이렇든 저렇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누유를 당장 수리하고 탈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타면서 엔진오일이 줄지 않고 저 차는 엔진오일의 레벨을 봤을 때는 최소 엔진오일을 5,000km 이상 탄 것 같은데 F선 물론 엔진오일을 보충해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100% 장담은 못하지만 뭐 그렇게 의심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엔진오일이 줄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수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고객님께서 엔진오일을 이 차를 한 2년 정도만 타신다고 하셨거든요. 뭐 그렇다면 충분히 가격 대비 가치는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검정차로 구매를 권유드리는 입장이고 일단 뭐 차는 가격 대비 상태가 완벽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각오해요 정도 그 다음 전체적인 차량의 관리 상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구매해도 된다 그 다음에 누유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냉각수라든지 엔진오일의 슬러지 그 다음에 각종 내외관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구매해도 된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GS350을 오늘 한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더 확인해서 뭐 특별한 이상 특이점이 없다면 뭐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고, 지금 오늘 주말인데 가족들 어디 지인 집에 좀 데려다 놓고 그렇게 차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구매가 결정이 되면 차를 제가 직접 전해드릴 건 아니고요, 포항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탁송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법인 구매가 되고 뭐 이런저런 좀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점은 자동차가 구매할 상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매장에 도착을 근처에 했고, 일단 주차를 하고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고지에서 차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그간에 저는 매장으로 가서 화장실 좀 들렀다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도 다시 화장실 좀 갔다. 판매자분께서 차를 지금 가지러 가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와, 이거 스타트 모터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배터리 점퍼를 지금 거꾸로 연결하셔가지고 스타트 모터가 먹지를 않네요. 하하, 진짜. 아, 골치 아파네. 점퍼를 극상을 다른 것끼리 연결해가지고 스파크가 튀었는데, 아무래도 표준화 스타트 모터 혹은 이슈가 나간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프네. 일단은 진단기도 몰려오고 카센터를 차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가 나간 건지, 스타트 모터가 나간 건지, 혹은 이슈가 나간 건지, 혹은 배터리 커넥터가 탔는지. 일단은 아무튼 참 전기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일단 복귀하고, 판매자분께서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통화를 기다려보겠습니다.